worker. Told myself to push and never stop. I've been stressed out. Watching both these hands around the clock. With my eyes. 안녕하세요. 송대장 TV 송치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종류, 자신에게 맞는 스케이트보드 종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말 자신에게 맞는 보드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스케이트보드는 총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서프스케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종류가 나와있고요. 첫 번째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난 트릭을 많이 하고 싶어. 멋있게 기술도 부리고 싶고 트릭을 많이 하고 싶다. 기물도 이용하고 뭐 땅바닥 평지에서도 스트릿에서 타고 플랫에서 타고 뭐 미니파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타고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타고 싶고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도 이용하고 정말 많은 트릭들을 하고 싶다. 멋있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스케이트보드 앞뒤가 똑같은 트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주로 뭐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제 트릭 좋아하시는 분들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타는 보드가 바로 이 스케이트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구입하실 때는 너무 저렴한 것들은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제가 제일 첫 번째 권해준 사양은 커스텀, 그러니까 데크 따로, 트럭, 데크 따로, 트럭 따로, 휠 따로, 베어링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하셔서, 조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신, 장점은 가장 좋다. 다시는 바꿀 일이 없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따로따로 커스텀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 그 너무 비싸요. 뭐, 커스텀하면 얼마예요? 한 20만 대가 넘어가는데, 너무 비싸다 그러시면 컴플릿으로 되어 있는 보드들 중에서 15만 원대 이상의 보드를 구입하셔야지 10만 원 초반대라든지 그 밑에 보드들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쓰레기?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돈을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탔을 때 재미가 들면 보드는 내가 구입한 보드가 멀쩡하지만 한 번 더 돈이 들어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 구입하실 때는 15만 9천 원짜리 이상 그리고 가장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커스텀 데크 따로 트럭 따로 휠 따로 베어링 따로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가장 좋은 스케이트보드를 선택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거는 롱보드 뭐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보드가 바로 이 롱보드입니다. 네, 길이가 긴 보드를 롱보드라고 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크루징, 주행을 목적으로 하면서 댄싱이라든지 다운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또 프리스타일 트릭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롱보드고요. 롱보드를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이 대부분 롱보드를 많이 구입하시고요. 또 댄싱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댄싱용 롱보드를 많이 구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주행도 하면서 이렇게 댄싱 스텝 이렇게 뭐 영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저 여자분처럼 저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롱보드를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댄싱 라인을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롱보드를 타면서 다운힐 고속에서 좀 내려오는 걸 하고 싶다. 그래도 롱보드. 그리고 또 롱보드만의 트릭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롱보드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롱보드는 뭐 사실은 댄싱이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 주로 하고 있지만 댄싱 말고도 남성분들은 프리스타일 롱보드라고 해서 트릭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보드들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크루징을 원하면 굳이 꼭 댄싱용이라든지 프리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올라운드 그런 보드에 롱보드도 구입하면 크루징 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보드가 더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댄싱용 보드 같은 경우에는 44인치 이상의 보드 44인치에서 48인치 46, 48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44, 46, 48 정도 그 세 가지 사이즈 중에서 댄싱용 보드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스타일 뭐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40인치, 42인치 그렇게 뭐 맥스 44인치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40인치 초반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루징은
뭐 40인치 전후의 보드들, 그리고 다운힐 보드는 데크가 딱딱한 보드인데 뭐 30인치 후반 정도, 36, 7인치에서 한 40인치의 보드가 딱딱한 보드들을 다운힐 보드나 슬라이드 보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적합한 어느 보드가 나에게 적합하지? 에서 심화편, 그 중에서 스케이트보드와 롱보드를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와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저희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대답을 해드리거나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보드의 모든 것, 송대장TV의 송치비였습니다. 보딩 is my life. Peace.